자 HLB 프리엔디의 회의록이 어, 나올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이렇게 에, 개인들의 이 마인드가 어, 정말로 종이짝처럼 얇습니다. 자 지금 최근 어, 댓글들 어, 그리고 어, 네이버. 어, 이런 게시판을 보면은, 어, 상당히 이렇게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개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 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 노리는 거죠. 어, 이, 공매 세력도 이제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이제 마지막까지. 어 열심히 이렇게 주가를 흔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어 최대한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공매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재미없는 흐름에 조금 계속 다른 종목들은 가는데. 어, hlb는 못 간다. 자,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죠. 어, 뭐, 어, 좋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 아주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면은, 이제 어, 나는 피터린치처럼 배포도 있고, 어, 또 인내심도 어, 워렌버핏처럼 어, 인내심도 어, 나는 가질 수 있다. 나는 1년 정도 모을 어, 자신이 있고, 한 5년 정도 가져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들 어, 거의 대부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 이렇게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어, 좀 흔들어버리고, 이런 어, 모습을 힘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하면. 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개인들이죠. 아무리 어 이렇게 회사의 가치를 봐라 이렇게 해도 어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더 흔들어 되면 어이 수많은 이 투자자들이 아 이거는 아니구나 아 이거는 매지온이 어, 어, 진짜다, 필룩스가 진짜다, 어, 이렇게 생각을 어,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매지온으로 가거나, 어, 필룩스로 가거나, 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한번 보시면, 자, 필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이상, 어, 승인이 날것 같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임상 이상 승인이 날것 같다. 자, 이렇게만 비교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자, 필룩스 임상 이상 할것 같다. 그러죠. 자, 그러면 HLB의 가난 부분을 보면 됩니다. 가난 부분 같은 경우에 삼상을 하고 있죠. 삼상, 어, 임상 승인이 날것 같다가 아니고, 삼상 승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죠. 아,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이 어, 좀 승인나서 이제 임상 이상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어, 따로 있는 거고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은 위안 부분 이제 승인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어, 다 프리엔딩까지 진행하고 승인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어, 이렇게 좀 흔들어 버리면, 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어, 이렇게, 어,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어, 실제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끝까지 어 이렇게 가서 어, 큰 과실을 어, 따먹을 수 있는 개인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어, 이거는 어, 진리입니다. 진리 절대로 어,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쩌저해도 고쩌고이 게시판의 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자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며칠 지났나 한번 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자, 15일 지났죠. 15일. 자, 15일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2주 지난 거죠. 2주. 2주 딱 지났는데, 주가가 아,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좀 보여지니까, 어, 나는 이거 성공을 믿고, 어 끝까지 갈어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은 오르겠지, 내일은 오르겠지 하는데, 오르지 않죠? 오르지 않고 계속, 어좀 흐르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며칠 더 진행을 해버리면, 어이 개인 투자자들,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 견디지 못합니다. 이 조급증, 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루함, 어, 다른 종목들 특히나 특히나 견딜 수 없는 부분이 내 어, 네 종목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못 가는데. 뭐 필룩스라든지 메지온 돈을 한2.4% 오르고 있죠. 어, 그리고 나머지 다른 바이오주들도 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다른 주목도 잘 다들 잘 가는데 얘만 못 가는구나. 자, 다른 종목들, 어, 내가 믿음이, 어, 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그냥 올라가니까, 어, 이거 팔고, 요 어, 종목,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겠다. 그냥 올라가니까 사는 거죠. 이유가 그겁니다. 주가가 그냥 올라가니까, 어, 얘는 못 올라가니까 팔고 다른 거 어,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 그쪽으로 가서 먹는다 A 개잡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뭐안 떨어질 것 같아도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어, 이렇게 어, 얼마 못 버팁니다 한 달도 잘못 버티죠. 자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 물량들이 아, 이제 연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어, 좀 지나면은 뭐 나오겠죠. 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 잡아먹으면서 연료가 돼서 이제 올라가겠죠. 어,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엘리엇트 파등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1파죠. 1파 상승. 이파 조정하고 있는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죠 지나봐야 됩니다 지나봐야지 오늘 조정 마무리하고 튀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지만 지금 회의록이 나오는 기간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봐야 되고 언제 올라갈지는 좀 봐야 돼 회의록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회의록이 나온 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알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가장 길죠? 3파가 원래 가장 깁니다. 길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오전에 흔들어 버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 제 영상의 댓글이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 상당히 뭐, 어, 이런 좋지 않은 댓글들. 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보고, 아, 이 사람들 참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어, 댓글 보면은 저는 그냥 바로 지워버리니까 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전 이제 그런, 어, 그 정도의 멘탈 가지고는 주식에서 절대로 돈을 못 벌죠.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어, 상당히 어, 기분이 좋게, 기분 좋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어뭐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그 정도다라고 어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어그 물량들이 이제 뗄감으로 어 적용될 어 가능성이 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어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계속 이렇게 좀더 어, 눌러대고 하는 거 어,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어, 좀 눌러대면서 이런 어, 단기로 보고 들어온 어, 그런 물량들 계속 이렇게 속과내는 작업이죠. 그런 속과내는 작업, 어, 며칠도 진행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죠. 어, 어차피 팔 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공 하나 더 붙여서 팔면 되는 거죠. 136만 2천 원에 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면은 되는 겁니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계속 이제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아주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흔드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배짱이 필요한 거죠. 그런 배짱이 없이 큰 대어를 낳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큰 대어를 낳는데, 그런 배짱도 없이 이런 대어를 낳는다. 그러면 누구나 다 대어 다 낚아버리죠. 그런 일은 주식시장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도 피터린치고, 너도 피터린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피터린치 그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나도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죠. 피터린치가 은퇴하고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어, 제 2의 뭐 그런 나도 피터린치고, 너도 피터린치 이런 사람들이 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어, 그게 사람의 심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 어, 인간 지표를 보면은 어, 지금 막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